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요리이면서도 식재료에 관련된 박람회입니다. 바로 수산양식 박람회예요. 작년에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수산양식 박람회는 양식산업의 기술혁신 현황과 미래 비전의 홍보, 그리고 양식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즉, 각 지역의 수산물과 함께 관련 상품, 수산양식에 대한 기술, 환경 등등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양식 수산물을 사용한 요리대회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는 사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약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에 있는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양식 수산물을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던가 장어라던가 그런 거, 그리고 현장에서 양식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 선물 세트라든지 그런 거. 자,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그리고 여름 휴가는 어촌 바다로,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그 박람회 홍보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전 홍보. 근데 요리대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거 아시나요? 학생하고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 외에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해요. 난 요리가 취미다, 요리에 자신이 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입상하면 상금도 있어요. 자, 일단 시범 삼아서 접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대회 접수 및 예선은 영상 제출로 합니다. 조리 과정 결과물을 보여주시면 돼요. 물론 저처럼 카메라를 여기저기 막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같은 걸로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전복찜이에요. 부드럽게 찐 전복에 소스를 끼얹은 매우 담백한 요리죠. 가장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전복, 무,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소스 재료는 대파, 생강, 전복 소스, 술이에요. 전복 소스가 없으면 치킨 스톡, 굴 소스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가장 먼저 전복을 잘 손질해 줍니다. 솔로 잘 문질러 주고 탈각해서 내장을 제거해 줘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참고로 내장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냉동에 뒀다가 죽이라던가 다른 요리만 때쓰도록 하세요. 네, 가장 먼저 끓는 물을 준비해 줍니다. 미리 끓였어요. 그리고 술 부어줍니다. 그리고 스티머, 그 다음에는 다시마예요. 다시마, 건다시마를 불린 거예요. 네, 이거를 스티머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전복을 깔아줍니다.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열이 직접되지 않기 때문에 고르게 익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슬라이스한 무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전복 위에다가 무로 만든 이불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는 뚜껑을 덮고 불을 켜고 쪄줍니다. 물이 끓어서 스팀이 팍 올라오면 중약불을 줄여서 2-3시간 쪄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자, 이렇게 전복을 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보통 이 요리는 개우소스라고 해가지고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를 함께 내요. 근데 저는 중식풍으로 맛을 낼 거예요. 예, 가장 먼저 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편으로 썬 생강 그리고 대파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온도예요. 자, 이렇게 향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청주,
방금 들어간 건 전복소스예요.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자, 끓어오르면은 설탕 약간 넣어주고, 그리고 불을 끄고 거울에 담아주세요. 네, 그럼 소스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와, 어떤 모습이려나. 아, 전복이 정말 부드럽게 익었어요. 부들부들하게. 그럼 이대로 먹냐? 아니요.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여기 넣어줍니다. 빨리빨리. 나머지 전복도 소스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찐 후에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전복이 마르고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뚜껑을 열지 않고 이대로 식을 때까지 두거나 밀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스에 담가둔다면은 안 마르겠죠. 그와 동시에 소스와 전복의 맛이 자연스럽게 섞이대요. 전복이 소스로, 소스가 전복으로, 이렇게 말이죠. 일단 이거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곧장 요리를 해도 됩니다. 아, 만일 냉장고에 넣었다면은 용기째 찜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요. 즉 이거는 요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전처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복의 비린맛을 제거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익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의 목표는 찜이니까 곧장 해볼게요. 자, 먼저 생강하고 대파를 건져내요. 그리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소스 국물 있죠? 부어요. 전복은 제외하고요. 이제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렁말을 약간 부어줘요. 자, 정성이 나왔죠? 이렇게 전복을 넣어줘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전복 껍데기 있거든요. 여기다가 전복을 담아주시면 돼요. 짠! 네, 이렇게 조리 과정과 결과물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8월 31일까지 접수니까 서둘러 주세요. 만일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은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아, 물론 저도 예선을 통과해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수산양식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